tight 서로의 맘을 확인한 밤 All night 힘이 스며든 것 같아 이젠 확실히 알아 난 감각이 깨어나 다시 한 번 모든 순간 속에 파고들어 나 에이 최상의 라이브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리무진 서비스 오늘은 NCT의 도영 씨가 탑승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도영 씨 카메라 보고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NCT 도영입니다. 예. 와, 반갑습니다. 네. 도영 씨 리무진에 탑승을 너무나 환영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도영 씨에게 거의 1년 동안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야 나오셨네요. 저는 사실 나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저희 리무진에요? 제가 리무진 서비스에 나오려고 모든 걸 거의 전편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다 봤어요. 네. 근데 되게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좀 디폴트 값이긴 한데 그래서 그리고 칭찬도 너무 되게 다채롭게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빨리 오고 싶더라고요. 뭐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저희 리무진에 나오고 싶으셨던 너무 중요한 이유긴 한데 홍보하러 나왔고요 사실. 그죠? 다들 그러잖아요. 다들 다수죠. 근데 다들 그렇잖아요. 싫어 나온 사람 없죠. 뭐 도재정이라고 네. 이제 재현이랑 정원에게 세 명이서 이제 새로운 팀으로 데뷔를 하는데 NCT 유닛. 네. 그래서 홍보 차 나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도영 씨가 딱 대표해서 도재정을 홍보하러. 네. 유닛명이 도재정.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막 잘못됐던 건 아닌데 뭔가 네네. 좀 이름이 약간 결이 다른 거 같지 않아요? 네. 그니까요. 아, 본인도 궁금하세요? 아니, 궁금하진 않는데 사실 뭐 진짜 비하인드 완전 비하인드긴 한데 네네. 원래는 도재정 말고 다른 이름을 할까도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어떤 후보가 있었나요? 근데 이거 회사 내부적인 거라 뭐 아 어떻게 잘 쇼 보실 겁니다. 되겠죠. 뭐 어떻게 되겠죠. 뭐 NCT 페이브. 왜냐면 NCT. 저희가 페브러리에 태어났고 세 명 다 그리고 약간 페이버릿의 약자처럼 NCT 페이브는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도재정이 제일 입에 착 붙어서 붙긴 해요. 붙어서 사람 이름 같잖아요. 약간.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박재정 형님도 생각나고. 네, 네. 그래서 뭔가 팬분들도 그리고 너무 도재정을 원래부터 팬들이 그렇게 불러주셨어가지고 약간 다른 이름으로 나오면 너무 낯설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불러주신 곡이 그럼 그 도재정의 신곡 맞습니다. Perfume. 네. 타이틀곡인가요? 네. 곡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Perfume 가사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향기를 남겨서 잊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가사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방금은 이렇게 편곡된 버전으로 들려드렸지만 춤도 출 수 있는 약간의 섹시한 음악인데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NCT 음악들이랑은 너무 다른 음악이어서 맞아요. 결이 좀 다르죠. 네, 팬분들이 또 들으셨을 때 놀라실 만한 음악이 아닌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도영 씨의 Perfume을 듣고 이미 조금 약간 놀란 상태인데 왜요? 잘하셔서겠죠. 더 디테일하게 혹시 그건 라이브 서비스 하면서 네네네. 그거 엄청 기대하고 오셨군요. 네, 되게 언변이 좋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저보다 더 언변 좋으신 도영 씨의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 바로 들어볼 시간인데요.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저는 그 흰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이란 노래를 준비했는데 사실 제가 리무진 서비스에 나온다고 그 슬로건 있잖아요. 그 최고의 노래로 최상의 라이브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그 슬로건이랑 엄청 잘 맞는 환경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가수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라이브 환경에서 노래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약간 리무진 서비스 나갈 때
아, 라이브 환경도 좋고 걱정할 것도 없으니까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아하, 내가 가서 다 찢어 발겨버려야겠다. 아, 그거보다 저한테도 좀 약간 그냥 부르고 오는 게 아니라 좀 재밌게 하고 싶었어요, 저도. 아하. 그래서 좀 그런 식의 리스트를 오늘 좀 준비해봤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부터 꽤 파격적인 선곡이라고 볼 수 있어요. 흰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 도영 씨의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아무 말도 아무것도 여전히 넌 여기 없고 널 원하고 널 원해도 난 외롭고 꽃이 피고 진 그 자리 끝을 몰랐었던 마음이 깨질 것만 같던 그때 우리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싫은 표정조차 없는 결국에 부서진 여기 우리 다 잊었니 말없이 다 잊었니 사랑한단 말로 날 가둬둔 채로 넌 잊었니 날 잊지 못하라와 바보처럼 기다려 난 오늘도 어쩌다 이렇게 됐지 너무 예뻤잖아 둘이 매일 설레였지 그때 우리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싫은 표정조차 없는 결국에 부서진 여기 우리 다 잊었니 말없이 다 잊었니 사랑한단 말로 날 가둬둔 채로 넌 잊었니 날 잊지 못하라와 바보처럼 기다리 바보처럼 빈자리 잡는 나 Oh no, oh no, no 차라리 다 끝났다고 말해줘 이기적인 그 침묵에 또 남아 바보처럼 미련한 아무것도 여전히 넌 여기 없고 널 원하고 널 원해도 난 지쳐가 우와. 힘들다 와우 가창력이 상당하시네요. 아닙니다. 이게 아, 원래 좀 평소에 그 허스키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맞아요. 많이 그게,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대 접지에서 벗어난 소리를 낼 때 프레이즈 끝에 그 붙는 그 어쩔 수 없는 호흡 소리 있잖아요. 그게 좀 증폭돼서 크게 들리기 마련인데 그 소리를 유지시키면서 노래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코어 힘이잖아요. 네네네. 평소에 운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구나 느껴졌고 운동을 많이 하진 않는데 많이 안 해요? 코어 운동 안 하세요? 그 진짜 운동을 제가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도 너무 싫어하는데 트레이너 형이 유일하게 운동할 때 칭찬할 때가 복근 운동할 때만 칭찬하세요. 원래 이렇게 코어가 좋냐고 그런 말을 너무 내가 내 얘기를 이상했나? 아니요, 아니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코어는 좋다. 아,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근데 밥을 뭐 안 먹으면 또 못해요. 노래를. 그럼 밥이 본인의 코어라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내 마음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감상평 시간이 왔는데 아, 네네네. 이게 노력의 산물이구나 했는데 밥을 드신 거였군요. 아무튼 정말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씨는 언제부터 그럼 가수가 꿈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냥 초등학생 때부터 어렴풋이 가수가 꿈이라기보다는 나는 노래를 할 거야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알겠네요. 내가 모르겠네, 뭐 어떤 나도. 일을 하더라도 노래를 해서 돈을 벌어서 사는 사람이겠지라는 생각을 쭉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허. 재미있는 거를 따지면 노래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즐거워서? 네.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건강한 음악가의 길을 좀 걸어오신 느낌이 강해요. 학창시절에 도영 씨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전 약간 이제와 생각해보면 나서기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서기 좋아했던? 왜냐면 근데 제가 진짜 나서기를 좋아해서 나서기 네. 나섰다기보다 약간 좋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아, 분위기 메이커였다. 아니, 그 분위기 메이커는 절대 아니었어. 아, 그냥 나서기? 네. 나서서 분위기 만들지. 아, 왜냐면 왜냐. 네, 찾아보니까 고등학생 때 뭘 많이 하긴 하셨더라고요. 네, 밴드부 보컬 출신이시죠? 네네네. 아, 그리고 전교 부회장도 같이 겸업을 하시고. 네, 맞아요. 어, 밴드부 보컬이 전교 부회장. 캐릭터만 두고 보니까 엄청 뭔가 드라마 주인공 재질이 있는데. 아니에요. 인기가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였어요? 근데 인기가 그 남자 후배들한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밴드부를 하다 보면은 학교 공연을 할 때가 있는데 네. 그걸 딱 노래를 하면은 이 저도 모르는 남자 후배의 프로필을 막 제가 올라가 있고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도영 선배 좋아해요 하트 약간 이런 게 되게 격하게 표현한 것도 막 있고. 밴드부에서 어떤 장르 노래를 불렀길래 남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저희 학교가 팝송 대회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팝송 대회 그 공연으로 저희가 밴드부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호텔 캘리포니아라고 이글스의? 네. 그 우와, 네. 그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로 이 남학생 후배들의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와, 저희가 와, 이걸 근데 부탁드린 게 맞나 싶긴 한데 일단 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저희 리무진 서비스 다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제 제목을 말하면 불러주셔야 되는 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Such a lovely place. Such a lovely face. Plenty of room at the Hotel California. Time of year, you can find it here. Wow. 아, 분위기가 너무 좋다 여기. 리무진에서 호텔 캘리포니아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런 선배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도영 씨 존재를 보여주실 수 있는 시간이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어디서 부를 데가 없더라고요. 아하, 네. 그리고 이거를 되게 애매하게 부르면은 이 노래를 망치는 것 같아서 아, 여기다 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재밌게 불러볼 건데 네? 레드벨벳의 슬기 선배님의 28 리진스를 아. 도영 씨의 보컬에 좀 섬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바로 들어볼까요? 네, 슬기의 28 리진스, 도영 씨의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키슈 시스터 그만 훔쳐 더 깊어져도 못 느껴 my pleasure 짓궂은 반칙 떨리는 눈빛 그런 널 보는 게 참 재밌어 웃겨 우후 I'm breaking every rule 자꾸만 괴롭히고 싶은 걸 에이 28 reasons 몰라 더 되나 없어 내겐 28 reasons 다 아는데 왜 또 다시 내게 기대 낯선 끌림 무기력한 너를 I feel so bad 천국을 보여줄게 I'm not the devil 맘껏 더 원망해 I don't care 망가질수록
you treasure 멋대로 부숴 잔뜩 안달난 꼴에 더 웃음 이 날 사랑이란 그래 sweet and bitter 널 마치고 고 원해 make your dreams come true Ooh, I'm breaking every rule 빼앗고 다시 줄게 너의 숨 28 business 몰라도 되나 의도 없어 내겐 28 princess 다 아는데 왜 또 다시 내게 기대 낯선 끌림 무기력한 너를 봐 feel so bad 천국을 보여줄게 I'm not the devil 맘껏 더 원망해 I don't care 망가질수록 나를 원해 I swear it's you 욕심나 잡고 처럼 장난쳐 괴롭혀만 그림자처럼 난 속삭이지 나는 네 어둠과 빛인 거 You're in danger But it's okay You're grown up Yeah 저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고 또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존 목소리가 크게 가치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좀 나만의 톤, 나만의 근육 움직임을 찾아서 내 목소리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냥 내가 날 때부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퓨어하게 내 목소리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자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날 때부터 좋아서 좋은 목소리라서 좋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연주를 들으면은 제가 못 따라가겠는 그 부분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을 수 있었던 연주였던 것 같아요. 벌스에서 항상 뭔가 그 팅글이라 하죠. ASMR 들을 때 오는 그 쾌감을 그걸 넷이 더 만드시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쪽으로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도영 씨는 노래할 때랑 그냥 목소리랑 노래할 때 목소리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벌스에서 계속해서 팅글이 느껴지는 게 흔히들 말하는 귀르가즘이라고 하죠. 뭐. 그런 연주였던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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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백코러스를 직접 넣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약간 이 노래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만큼 잘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선택이었던 것 네네네. 같아요. 아래 깔려주니까 도영 씨의 애드립들이 더 잘 사는 느낌이었어요. 백코러스 하니까 생각난 게 NCT 앨범 작업할 때도 도영 씨가 주로 코러스에 많이 참여하지 않아요? 맞아요. 무진 씨도 말하셨던 것처럼 제가 약간 목소리에 공기가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누구 어떤 사람의 목소리에나 쌓기가 되게 좋은 목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융화되는. 이렇게 감싸는 목소리여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코러스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 느는 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녹음을 하면 이제 음도 금방금방 기억해서 음감이 좀 좋아지는 훈련이 되는 것 같아서 시간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코러스 카피가 진짜 음감에 도움 많이 되긴 해요. NCT 내에서 도영 씨의 역할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포지션에 서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처음 SM에 들어간 게 어떻게 들어갔던 건지 궁금해지는데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노래 부르는 대회를 나갔다가 네. 캐스팅이 됐어요. 아, 오디션을 받겠네요? 네, 캐스팅이 돼서 이제 회사에 가서 오디션도 보고 네. 그렇게 했죠. 오디션에서 어떤 곡 불렀어요? 이게 저만 오디션을 보는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아, 캐스팅이 됐으니까 그날. 그래서 이 노래 불러야지라고 준비해서 간 노래보다는
정말 기억도 안 나는 한 10곡이 넘는 진짜 정말 많이 불러요. 10곡? 네, 한 두세 시간 동안 계속 두세 시간? 네. 뭐 다른 거 부를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찾아보고 좀 고음역대 노래 불러줄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 한 거의 한 두 시간 정도 지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보려고 했던 거네요. 그럼 당시 가장 자신 있던 곡은 어떤 거였어요? 자신 있던 곡은 사실 그 대회 나갔을 때 불렀던 노래를 정말 많이 불렀어요. 그 노래로 캐스팅이 돼서 그 노래를 또 오디션 때도 부르고 그랬죠. 하동균 선배님의 비가 오나 눈이 오나라고. 그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네. 불러보겠습니다. 헤어졌다면 그저 잊어야 하고 잊게 되면 또 살만하다고 날 속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 미친 소리 같이 들려 아무도 내 맘을 모르겠지 아파도 아닌 척을 하는 걸다 필요 없다고 갈 테면 가라고 너를 보내고 후회만 하는 걸 죽고 싶어도 억지로 살아야만 해 울고 싶어도 그래도 참아야만 해 혹시 네가 돌아와 다시 사랑할까봐 괜찮아요 이렇게 네, 저, 들어... 아, 네 네네네 어, 너무 좋다 지금 라이브 서비스 하는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나와가지고 이게 가사인가 하다가 아닌 걸 알았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안 시키면 어쩔 뻔했어 아 진짜요? 그냥 이걸로 라이브 서비스 하셔도 됐겠는데 오늘 약간 전투적으로 와가지고 아 이게. 별거 아 그렇긴 해요 또 오늘 되게 전투적이긴 해요 네네네 아 너무 좋다 아 오디션에서 이렇게 부르고 합격하셨을 네. 때 누구보다 기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좀 어땠어요? 막 합격 전화가 오나요?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게 SM이 좀 되게 좀 다른 게 네. 오디션을 보고 거의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지? 떨어졌나? 했는데 진짜 한 달 만에 연락이 와서 이제 내일부터 연습 나오면 될 것 같다 하셨는데 그때 딱 이 제가 전교 부회장이어서 학생회 네. 다 같이 회식을 하고 있었어요.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 집 귀엽다. 떡볶이 집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와 됐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 이제 유닛 활동을 하면서 네. 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게 되실 텐데 네. 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제가 노래를 너무 열심히 해서 나온 목적이 홍보라는 걸 사실 살짝 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도재정이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딱 음악을 들으면은 이 노래 되게 사랑받았던 노래지라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노래는. 그만큼 사실 되게 자신도 있고 약간 되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음악이다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되게 그런 노래로 기억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듀엣 서비스 시간인데요. 네. 우리가 어떤 곡을 준비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노래 선곡 비하인드도 사실 있어요. 제가 리무진 서비스를 팬분들이 되게 기대를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팬분들께? 어떤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냐.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리무진 씨와 같이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리무진 서비스 나가는 거를 약간 스포했죠? 살짝 알려놓으죠. 어쨌든 노래 불러야 되는데 뭐 부를까? 약간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래는 네.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라는 노래를. 팬분께서는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그 버블의 묘해 너와를 남기신 분께서. 네. 아마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저희 리무진 서비스가 아기다리 고기다린 NCT의 멤버 도영 씨와 마지막 듀엣 서비스 어쿠스틱 콜라보의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 도영 씨와 함께 부릅니다. 네 생각에 꽤 즐겁고 네 생각에 퍽 외로워 이상한 일이야. 누굴 좋아한단 건 아무 일도 없는 저녁 집 앞을 걷다 밤 공기가 좋아서 뜬금없이 이렇게 네가 보고 싶어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좋아서 그립고 그리워서 외로워져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내 맘이 내 맘이 아닌 걸 이제 와 어떻게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내 주위엔 혼돈 뿐인 것 같아 묘해 보고 싶어 신기하고 신기해서 보고 싶고 그러다 한순간 미친 듯 불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햇살에 울컥 것 같고 그러다가 네 전화 한 통에 다 났고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아파서 고맙고 고마워서 대견해져 이게 다 무슨 Hey.